먼저 저에게 시를 쓰도록 이끌어주신 그리고 또 저의 시평을 꼭 제 마음을 읽어내려가듯이 잘 표현해주신 이영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문인 그리고 동료 문인 여러분, 오늘 분주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저의 출판 기념을 힘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힘껏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태양을 아주 귀한 태양을 아는 듯 기쁘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선배님들 뒤에서 따라가면서 문학의 끈을 꼭 잡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저보다 6살 어린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책은 손에 쥐는 꿈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정말로 작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에 보니까 순서는 뭐 없었지, 순서지가 없었지만은 이번에 양력 소개를 안 하셨네요. 그래서 양력 소개를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격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경상도 대구죠. 대구죠. 경주 출생이시고요. 영남대학교에 음악교육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학구열이 얼마나 이분이 강한지 보기에는 좀 순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이라고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교육대학원 나왔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학교를 벌써 3개 나왔죠. 또 얼마나 열성인가 하면요, 방통대를 지금 영문과를 또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아는 분은 다 알겠지만은 중등학교에서 저 행천 지역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어요. 중등학교에서 그 음악 교사로 정년퇴임을 하신 정마록 시인입니다. 봄이 살금살금 걸어와 나무의 노란 비단 이불을 펼쳐놓는다. 비단 위에서 참새가 노래를 한다. 나도 새처럼 가벼워진다. 나의 옷을 한벌 나무 옷걸이에 건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 창문을 사르르 밀고 계단을 똑똑 지나 봄빛 이불로 몸을 두른다. 새가 되었다. 나비가 되었다. 새순이 꿈틀, 마음이 꿈틀. 연두색이 모두 일어나 봄 인사를 한다. 축하드립니다. 16쪽이 3월 비닐하우스 싱크대 안에 만지면 터질 듯 풍선같이 부푼 아기 청개구리. 아기 청개구리야, 너 길을 잃었구나. 나는 거친 선을 요람처럼 부풀리고 유리알 같은 너를 감싸 안아 풀잎에 놓아준다. 홀짝 뛴다. 내 눈동자는 시계줄처럼 흔들리고 풀잎만 가득한 풀숲에서 한참 동안 내가 들어간 곳을 엄마처럼 넋을 또 바라보았다. 풀숲은 고요. 고요를 흔들며 내가 사라진 곳에 길을 놓는다. 시가 참 좋네.
쪽에 새와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겠습니다. 새와 나, 정마로. 울적한 날이었다. 소양 일교의 새 한 마리가 수천 번의 날개짓을 파르르 하며 날다가 하늘로 활공했다. 순간 나도 옆구리에 날개를 달 새도 없이 파르르 새의 발판이 되어 날개짓하다가 날개짓 없이 가벼이 날아가는 새의 바통을 받아 지면 위로 파갑니다. 이제 됐다. 새가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 새와 나는 애처롭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새도 나도 목숨 건 날개짓 뒤엔 한숨 돌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 정마록 시인님,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좋은 신상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문을 연다. 영상이 온다. 아, 아기가 태어났다. 마음속에서 탕탕 축포가 터져 솟는다. 축하해. 퍼집니다. 베토벤 제9번 합창 교향곡이 파도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름이 뭐니? 하느님의 선물. 아, 그 뜻을 가진 남자 아기.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 핸드폰 영상에서 엄마의 말따라 신이 나는 듯 옹알이를 한다. 이마, 눈, 코, 입, 목소리가 제 엄마, 아빠다. 나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아기의 또렷한 선 속으로 깊이 다가간다. 아기가 아아 옹알이를 한다. 심장이 쿵쿵 고동친다. 세상을 얻었다. 아기의 모든 날에 축포가 울리리라. 마음속 교환곡은 끝이 없고 나는 믿음의 두 손을 힘차게 모은다. 또 다른 태호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을 여기 내놓는다. 오늘 보석 같은 시를 내놓고 부화가 돼서 오늘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17페이지 새순. 햇살 섞어 시를 새긴다. 보랑지어 노란 잎을 내미는 새싹들. 아기들은 눈을 뜨고 긴 목을 내민다. 달빛에 아기 새싹들 문을 여는 시간. 맞고랑은 우주가 되고 우주는 아기들을 품어 안는다. 어머니 가슴 같은 따스한 맞고랑 품속에서 아기들은 노란 병아리 입을 옹알거린다. 기자란 아기들은 반짝이는 별이 되어 푸른 동심을 노래한다. 하늘을 다 껴안은 듯 아기들은 노란 풍선이 된다. 새의 젖은 몸을 닦아줄 수 있을까? 새는 젖을 목을 몸속으로 깊이 움츠리고 잠들었다. 나는 살금살금 뒷걸음질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발코니가 과한다. 그래도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